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어요. 목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함께 기뻐했죠.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. 그런데요, 이런 기쁨도 잠시, 예수님의 가족에겐 곧 어려움이 닥쳤어요.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.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. 그러니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세요. 예수님의 가족은 어린 예수님을 안고 힘든 길을 떠나야만 했어요. 참 이상하죠.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혼내주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셔야 하는 걸까요?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.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.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뜻하죠.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 않은 일을,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던 일을,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일을,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해 내려오지 않고 못 박혀서 죽은 일을, 이런 모든 일들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힘이 있게 남들 위에 올라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.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랑하던 황제들도 로마 제국도 모두 사라졌어요. 하지만 아기로 태어나시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,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.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어요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좋을까요?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네요.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시를 한 편 읽어줄게요.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. 그리스도는 몸이 없으시다. 아빌라의 테레사. 그리스도는 몸이 없으시다. 내 몸 말고는. 이 땅 위에 손도 발도 없으시다. 내 손발 말고는. 내 눈이 그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는 눈이고 내 발이 그가 자비를 베풀고자 다니시는 발이며 내 손이 그가 지금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손이다. 내 손이 그의 손이며 내 발이 그의 발이다. 내 눈이 그의 눈이며 내 몸이 그의 몸이다.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내 몸 말고는 다른 몸이 없으시고 내 손발 말고는 손도 발도 없으시다. 내 눈이 그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는 눈이다.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다른 몸이 없으시다. 내 몸 말고는. 아멘.